음표 마저 모으러 갑시다. 키다 까먹었다, 근데. 여기 오는 거 맞나? 맞으니까 여기서 저장을 했겠죠, 내가? 지도. 저기 왼쪽에 저기 맵에 표시된 곳. 저희가 목적지야. 근데 과거로 가야 될지 미래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아, 왜못 올라가? 아이고, 여기가 아니었구만. 아직 키가 헷갈려서. 이게 BGM이다. 어떻게 올라가지? 저거 때려야 되나? 여기구나. 따라라라라라라. 아야. 이런 것도 되는구만. 저 돌멩이는 디제잉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디제잉입니다. 짠짜잔. 먹고 가자. 여기 미로여서 통과 못했던 곳이잖아. 여기 그냥 지나갈 수 있나 보네. 여기 뭐 아이템 필요해서 한 곳인 줄 알았는데. 하긴 뭐 아이템 필요한 곳이 없으면은 게임에서 설명을 해줬겠지? 그러면 여기서 좀 헤매야겠는데? 힌트 같은 게 있을 텐데 힌트가 뭘까?
BGM 힌트인가? 여기가 BGM이 제일 크네. 오, 맞구나. 희한하네. 허망한 탈출 도전 과제를 달성함. 오, 신기했다. 아니, 뭐야, 저기 있다고? 여기 아래구나. 힘의 파편. 힘의 조각인가? 여튼, 힘의 보시기. 수족관. 문장이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으잇! 여기도 지금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아마. 그죠. 상섭 아저씨가 해줄 말이 있을까? 여긴 오래되어 보이는군요. 이제 알겠나? 침몰한 사원이 뭐하는 곳인지 확실히 아는 게 없네. 이젠 침몰에 있네. 음표가 있을 걸세. 강호는 다 했지? 줄.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와. 맵이 은근히 어렵게 돼있어, 이 게임. 으아!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어려운가? 위로 가려면 과거로 가야 되는군요. 평범이님 반갑습니다. 왼쪽에 먼저 들렀다 가자. 몸이야.
이제 돈 모아도 딱히 쓸데없는데. 으악! 속았다. 미래님 반갑습니다. 최신 게임하는 스트리머. 호잇! 이제 보석 쓸일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과시용인 것 같은데 이제? 힘의 파편. 너무 쉬운데 이거는. 이지. 게임이 은근히 어려워서 되게 집중하게 돼요. 으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왜 모으고 있지? 역시 사람은 습관대로 행동하나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신발, 신속의 벗어. 물 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열, 이열, 이열. 이게 닌자다. 그럼 이제 아래로 갈 수 있겠죠? 여기부터 가보자. 필요도 없는 돈을 벗기 위해. 물위를 달릴 바에 그냥 가시비를 달리면 될까? 이거나 저거나 비슷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가시비를 달리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아야.
신발을 튼튼한 걸 신었어야지. 아니, 막아. 박쥐 자식. 여기 조각이 하나씩 있나 보다. 그 조각 두개다 모아야 되는 거고. 칼로 불을 베고 물 위를 달리며 뭐야? 아이고, 이런. 이 아저씨가 해줄 말 있을까? 없네. 힘의 봉인 10개 남았어요. 거의 다 했다. 오야, 잠깐만. 아, 헷갈려. 짜란. 힘의 파편. 이제 9개 남았다. 아야. 여기로 내려가는 게더 빠르겠죠? 나 죽는다. 체력도 빨리 다름. 잠깐만, 여기 못 지나가잖아. 뻘짓했는데? 넌못 지나간다. 내려가면 죽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쪽입니다. 예, 죽는 곳은 까맣게 음영 처리돼 있어요. 으아, 깜짝이야. 아니, 근데 피했어. 아야. 저쪽이 수상하니 조사를 해보자.
겨우 돈으로 나를 매수하려 생긴가? 너무나도 작은 돈이었다. 돈이 쓸모가 없으니까 딱히 먹으러 갈 필요도 없고. 아야! 이렇게 왼쪽 오른쪽 다 하면은 뭐가 바뀌겠죠? 이 버선으로 용암도 지나갈 수 있나? 아! 아! 이 망할 놈의 신발.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이거. 계속 움직여야 안 떨어져. 아야! 귀 좀 세워주세요. 무서워요. 아니! 으악! 상점지기한테 들을 건데 가시 피해를 줄여주는 물건이라도 가져와줘. 제발 그래주세요. 소금 닭살. 엥. 빡세잖아, 게임이. 아야. 아, 잠깐만. 진짜 집중하게 돼요. 누구든 깨시지르면 아프다. 아 맞다, 메가맨 프리오더 해야 되나? 아, 어쩌라고 이거. 방향 전환이 되긴 되네. 젠장.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는데 죽을 때 한마디밖에 못하니 이야기해줄 수가 없네.
저쪽이 그건가? 힘의 파편 먹는 곳인가? 그러네요. 방금 찔린 것 같았는데. 이거는 먹기 쉽네요. 요놈. 아하. 괜찮아, 살짝 긁힌 것뿐이야. 살짝 긁혀도 피나요. 뭐야? 뭐지? 이 시간대가 아닌가 본데? 아, 잠깐만. 아야! 뭐지? 위기를 있었다고요? 여기 체력작 하기 좋겠는데? 응? 왜 이번에 안 떨어져? 랜덤이야? 어, 떴다. 아, 떴는데. 뒤에 물고기 떠다녀요. 아야야야야. 오야. 에라이. 그러고 보니 저기 왼쪽 가야 되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거네. 양란 손님 반갑습니다. 위에가 이제 정식결이고 여기가 셋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돈 최쉰딩.
아야. 아야. 룬실이면서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새로운 길이 열리겠죠? 아니네. 난 무엇을 위해서 이 고생을 했던가? 아야. 이거구나. 아야. 옆에 다시 가야 되네. 크로아상. 귀찮어. 아야. 나의 강력한 표차는 불을 두 개나 뚫을 수 있다. 아야. 유기농 식사로 다져진 건강한 몸으로만 이 표창을 사용할 수 있지. 오. 아야야야. 네, 왼쪽은 아까 갔었어요. 여기다. 태양의 문장. 보시보단 쉽지 않을까요? 곰보빵과 페스츄리. 해와 달. 어서와요, 모험가. 지쳐 보이는군요. 이곳에 신성한 기운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고 가거라. 혼자 그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다니 그대가 자랑스러워요. 여긴 뭐하는 곳이죠? 저 옆에 태양이 반말하고 옆에 달이 존댓말이에요.
이곳 성지와 역사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비극적인 운명이 이 땅에 닥쳤으니 말이다. 머나먼 옛날 우린 이곳의 수호자였어요. 당신들은 신인가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더군. 세대가 흐르고 지혜의 뿌리가 더욱더 멀리 뻗어나갈수록 인간들은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지 신앙에 관해선 잊어버린 모양이더군요. 숭배하는 이들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힘도 천천히 사라져갔지. 홍수 이전의 세상은 활기찬 곳이었다. 운 나쁘게도 강력한 저주가 유력의 남은 땅에 내렸지. 타락한 땅의 주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알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대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대의 땅과 별 사이의 이어짐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죠. 다가오는 파멸에 점점 무력해져만 가는 우리는 남은 힘을 결정하여 때가 오면 그 결정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마지막 희망이 전령, 바로 너다. 그대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린 그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상에 내리는 우리의 마지막 선물을 받거라. 은표네 은표. 님들이 뭔데 절 지켜보셨죠? 사랑의 열쇠. 신들의 유산입니다. 태양과 달. 곰보빵 크루아상. 이제 용암 위에 워킹할 수 있나? 이제 포탈도 다 열었으니까 힌트 같은 거 받아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가 파이로지? 불을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근처에 온 거야? 아이러니하지? 기억이 안 나. 얘네들 패턴 다 똑같네. 라바로너. 용암 위에 있으면 엄청 뜨거울 텐데. 여기에 힘의 파편 안 먹은 거 다 먹으면서 갑시다. 천천히 내려갔어야 했어. 135데스. 아니 파편을 1000개나 모았네. 아, 기 헷갈려. 턱이 안 걸리네.
자, 위로가 수어 이제 적어 먹어야지. 파편. 엥. 아이고. 이거 좀 어려운데. 빵빵. 나 위로 더 갈 수 있지? 이제 8개 남았죠? 거의 다 모았네. 으아으. 달핀 거야? 아니. 아씨 어쩌라고. 나 보고 싶어서 계속 죽는 거지? 저기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그냥 달리기 하는 거지. 근데 얘가 자꾸 벽에 달라붙어. 으아, 죽을. 오. 진짜 죽기 전이었다. 용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니 이거 뭐 셀레스트야? 아니 잠깐만. 젠장. 아니 위에도 갔다 와야 되네. 아, 위에 먼저 갔다 올까? 근데 돌아가기 늦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음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부터 가는 걸로. 여기가 음표가 많네요. 저 위에 포탈로 빠져나가라는 것 같긴 한데 디보이스님 반갑습니다. 저기 위에 힘의 밥샷 먹으러 갑시다. 음표 저장됐지? 음표 저장됩니다. 저기 위에 힘의 파편 있죠? 저거 먹으러 가려고요. 위에서 쉽게 내려갈 수 있지? 생각해보니까. 와우! 잠깐만, 이거는 역주행이 안 되잖아. 시간대가 바뀌면 여기서 옆으로 지나갈 수 있나 본데. 얌전히 포탈을 닫아야 했다. 결국에 이걸 해야 탈출할 수 있구만. 힘의 봉인이 7개 남았습니다. 저쪽에 지하세계 마저 탐험하러 다시 가야겠네요. 바람이 뼛속을 아리게 하는 곳에서 용감한 수도쌤. 여기겠죠?
근데 일단 힘의 파편 먼저 먹으러 갑시다. 힘의 봉인. 초코밀크님 반갑습니다. 최신 게임하고 있어요. 아야. 저 불똥은 맞아서 1밖에 안 깎이네. 키에 깔렸어요. 위쪽으로 갑니다. 잠깐만. 저장됐나? 뭔가 빼먹은 것 같아서 뒤로 가려다가. 아, 잠깐만. 야, 저 타이밍 세다. 엥?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구나. 아니. 아니. 내려가는 모션 나올 때 약간 위로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맞네. 아니! 왜 여기서 죽어? 2080 치야. 잠깐만. 오우야. 근데 별로 안 어려운데, 먹는 거?
은근히 저거 먹는 거 별로 안 어렵게 만들어 놨네. 이제 오른쪽에서 맵빈곳 있죠? 저쪽으로 갑시다. 아야. 르누님 반갑습니다. 밥. 아야. 거미 서브큐 하다가 때렸었어요. 그거 서브큐에 너무 대충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만들어 넣어놨어. 그냥 억지로 플레이 타임 늘려놓은 것밖에 없어서. 플스 프로는 요즘에는 물량 문제 없나요?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물량이 없다더만. 아야. 아야. 슬더스 이야기. 사실 리오우는 페이크 보스였다. 밑으로 못 내려가네. 아야. 여기서 들어가는 거구나. 아닌가? 왜 내려가는 길이 없지? 냥꾼 사일러트. 아니 맵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괜히 왔네 이거. 헛고생했잖아.
아, 여기 또 포탈 없네. 에, 사서 고생한다, 진짜. 비지엠 중독성 있죠? 이제 여기겠지? 살을 내는 바람이 부는 곳. 여기가 아니면 아마 용이 있는 곳. 저기. 아직 한 명은 안 구한 것 같은데요? 다 구했네. 포비킨 다 구하면 어디로 가는 거였지? 다시 포탈로 가야겠다. 여기 안 했네. 아, 저기 맞잖아. 아씨. 올라가는 건 어려워도 내려가는 건 쉽겠지. 저 나무 왜 저기 있어? 아, 아직도 멀다. 제이럴님 반갑습니다. 나 죽어요. 엥.
죽는 걸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거 가시 때리면서 가는 거지. 근데 이게 돌아가는 게 더 길이 어렵네. 저 구간은 내재님 반갑습니다. 임령 렉 때문입니다. 옆에 하나 오는 거 기다려야겠다. 돌아가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이로이다님 반갑습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 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어제 미션 성공했습니다. 미션 거신 분이 잠드셔서 오늘 주시기로 했어요. 흔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첨탑 특 3등. 미션이 두 개였습니다. 자녀 체력 미션까지 해서 대문자님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도 뭘 더 해야 되나 보네. 맵을 보면 위가 아닌 것 같아요. 과거로 가는 건가요? 여기 있네, 여기.
자네가 이 땅에 내린 저주를 불쑤실 것 같더군. 내 힘은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 이게 필요할 걸세. 잘 가게나. 아이, 고마워요. 오야, 맞을 뻔. 아니, 맞았다. 죽을 뻔했다. 죽은 거 아니야?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좋군. 다행이군요. 예. 빼빼빼빼. 용이다. 조금 못생긴 용이다. 상황이 안 좋아. 마왕이 수호자를 퇴락시키려 했나봐. 방어막 생성기를 제거해줘. 공기의 하늘섬에 도착했군. 행운을 빈다. 힘의 봉인 5개 남았다. 자연의 하늘섬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전령이야. 누가 그러든. 알겠네. 물론 진짜겠어요. 고도가 높아지면 사수가 희박해지니 주의하는 게 좋을 걸세. 안 믿네, 이 아저씨. 저기 위로 가는 게 힘의 파편. 일단 길이 아니군. 요걸 이제 모든 맵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DLC 아닙니다. 본편이에요. 아유, 분량이 많죠. 갓겜.
아우 깝깝. 오른쪽으로. 여기는 한 방에 죽는 용암 같은 거 없으니까 좋다. 아야. 이러고 있으니까 컵헤드 생각나네요. 아 뭐야. 네, 머리 스쳤는데 데미지 있네. 아니 피격 판정이 어디에 나는지 잘 모르겠네. 빠바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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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시간 바꿔서 저기 한번 더 가야 되죠. 저 파이프 같은 거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었네. 위로 가는 게 아니었구나. 체력 좀 아껴야 쓰겄는데. 진흙도 이렇게 다닐 수 있구나. 체력. 뭐? 아!
대안 맞아. 용. 이제 좀 어렵겠지? 아야. 그냥 모아서 손을 해놨겠다. 아니, 못 봤다. 다음 목표는 물의 하늘섬이야. 뭐야. 하늘섬이 참 많군요. 뭐야 이거? 아, 뭐야 저게? 납작해졌다. 더 빨리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생은 타이밍이지. 야! 두 칸이나 들어가면 어떡해. 이거 브레이크 어떻게 걸지? 그냥 반대 방향키 눌러야 되는구나. 생각했던 거보다 빡시네. 아니면 그냥 쭉 가면은 지나갈 수 있을란가? 칼 타이밍이네 저거. 띠링. 아야.
아까 체력 안 먹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러나? 엥? 여긴 그냥 이게 끝이야? 뭐 중요한 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였잖아. 용. 돈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줄까? 불의 하늘 섬. 어딘가에서 좀 쓸란가, 저거 좀. 물불바람 다음에 얼음인가? 응? 선인장. 잠깐만, 잠깐. 엥? 살려줘, 잠깐만. 귀엽다. 체력이 낮으면은 불안해. 용. 이제 진짜 얼음 나오는 거 아닐까? 얼음 나올 법한데. 쓸모없는 예감은 틀렸어.
강력한 힘을 맛봐라. 저 뒤에 있는 건 뭐 하는 걸까? 별거 아닌가 그냥? 저 뒤에 있는 거는? 응? 안녕. 당신은 누구죠? 난 당신 팬이야. 내 하늘 섬으로 당장 가야겠어요. 진정의 막 악마의 주문을 제거해줬다고. 그런가요? 제 코어는 굉장히 독특하게 변해버렸답니다. 표. 그렇게 때려놓고 팬이라고 한다야. 뒤틀린 팬심. 하지만 이게 먹히네. 공생의 열쇠. 이제 전 할 일이 많습니다. 도와드릴 거라도 있나요? 이 친구는 집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이봐, 부끄럽게. 맨프레드. 여정이 끝나면 돌아와 주세요. 어휘부터 가르쳐야겠군요. 잘 풀렸네. 맨프레드와 전령이 세상을 구했다니. 멋진 모험이었어요. 이제 폴로른 사원으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네? 아, 여기가 아니구나. 어쨌든 폴로른 사원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이름은 전령이 아니지 않을까요? 두 개! 폴로른 사원에 있는 거 두 개 하면은 다 한다 이제. 전시의 이름이 영이요. 인류가 대항했던 그곳에서 작은 목수가 오랫동안 미루던 복수로 향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에헴. 월드맵. 붉은 언덕 옆, 대나무만 옆. 어디가 더 빠를까? 맵을 보자.
대나무만이 더 빠르겠는데? 잠깐만. 대나무만은 워프가 없구나. 그러면은 붉은 언덕이 더 빠르겠네. 에헴. 귀여운 BGM. 저기 맞죠? 아잇! 뜨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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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뜬. 또렷, 또렷. 닉네임 귀신분 관로가 찾다. 상당히 긴 닉네임을 갖고 계시네요. 할로나이트는 길 찾기가 너무 힘들죠. 저거 아무튼 프롬소프트 때문이야. 아무튼 그럼 잠깐만, 여기 폴로르니 아니잖아. 별 차이 없겠죠? 아! 칼질하려고 X버튼 눌렀는데 급했다. 너무 급했다. 이제 거의 다 했어. 아. 이것도 미래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폴로르 사원에는 저거 시간 옮기는 거 바로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이제 이것도 끝이 다 와가는구만.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도. 다리가 다 수리가 됐죠. 과거로 한번 가볼까? 에이치더블유님 구할로 감사합니다. 500년 정도면 굳어질 거야. 500년 뒤로 가봅시다. 다리가 완공되었어. 여기를 가기 전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빰빰빰. 아야야, 호호호. 여기가 마지막 스테이지겠지? 그러니까 보스 나오기 전에. 아니면 뒤에 더 있을 수도 있고. 아야. 그래픽 멋지죠? 엥? 저길 어떻게 지나가지? 과거에서 저장을 한번더 해야겠다.
여기 어떻게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바뀌는구나. 지금인가? 한번 쉬었다 가는 거였구나. 뭐야 이건? 로켓? 웬 로켓이 있지? 아이고 이런 뭐야. 움직일 수도 있네. 저거 나중에 어렵게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어렵긴 하다. 아니, 아니, 저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멀리 보질 못했네요. 원래 가시가 제일 세요. 몹들도 꽤 신한 방이에요. 든전 워페어.
속도 변화는 없지. 제발. 휴. 망할. 자, 밑으로 가야 그거군요. 힘에 근데 위로 가야겠네. 힘의 봉인을 풀러 가자. 아, 밑으로 갔잖아. 이게 밑으로 갈 때 살짝 점프하는 듯한 모션이 있어요. 사이로 통과가 돼? 아, 되겠지? 되니까 만들어놨겠지? 또 신서 미래로 보내놔서 지금 미래 중괄호가 하고 있습니다. 에 죽을 뻔. 젠장. 죽겠는데? 이 캐릭터도 옷은 안 바뀌어요. 왜 이렇게 늦게 출발하니? 아니, 하필 마지막에서 죽었잖아. 이용. 아까 이상한 데서만 안 맞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응? 아니. 속 터져요.
생각보다 늦게 출발해, 저게. 암튼, 수고요. 문 열어. 저거 어떻게 하지? 피하는데 맞을까? 아. 한 대만 맞고 싶었는데. 그래도 다시 불피 채웠네요. 여기가 아니었어? 아니 컨디션이 안 좋은가? 그냥 밑에 거 타면 끝이지, 이거. 어이야. 으악! 띵띠디딩. 아예 여기부터라고? 세이브가 좀.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난이도를 올리네. 뭐 그만큼 게임이 막바지에 다 달랐다는 거겠죠. 앙빅이요? 앙빅이라니? 힘의 봉인을 한 개 파괴해야 하네. 잡담. 해주실 이야기라도 없습니까? 물론 하나 있지. 돈 쓸까요? 옛날 옛적에 남편감을 찾는 공주가 있었네. 예민한 황자를 찾고 있노라고 시험 초대장을 보냈지. 내 손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건 저 침대 위에서 자주는 것뿐이에요. 공주가 어떻냐고 물어봤어. 최고의 밤을 보냈소. 모든 왕자가 그리 말했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쫓겨나게 되었지. 유난히도 예민한 왕자가 잠을 못 잤다고 말해왔네. 편안해 보였지만 눕자마자 옆구리를 찌르는 듯이 아팠어. 둘은 다음날 바로 결혼했다고 해. 침대 밑에 콩 한쪽이 있어서 정말로 예민한 사람은 잠을 잘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있나?
왕자가 언제나 불평이었으니까 완벽했지. 수프가 뜨겁지 않으면 식기가 차가웠고, 음악 소리가 크지 않으면 그림이 독창성이 없었어. 입은 옷이 가렵지 않으면 시를 예측할 수 있었지. 공주는 자기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남편이 짜증나는 인간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남편을 골랐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네. 이 사랑 이야기 전체가 그저 삐뚤어진 퍼즐 조각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겸손해진 그녀는 모든 문제에서 변하지 않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혼을 했네. 그녀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 끝이야. 결국 헤어지고 잘 살았다는 엔딩인가? 상자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은. 한 개 남은. 이번엔 깨시가 3개나 있잖아. 회전 깨시. 이거 뭐야? 왕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엥! 이건 시간 제한 없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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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질 때가 있고 안 타질 때가 있는데 뭔 차이야? 봉인 파괴자. 과연 이 상자는 뭐가 들어있을까? 개봉박두. 풍사수리검. 이런 거군.
웰코 메토드 헤닉스 틀레벨 저거 뭐야? 아무튼 도전 과제 있네요. 뭐지? 수리검 과시? 대사 하나 있을란가? 대사는 없네요. 뭐야, 여기 있다고? 이런 젠장. 다 깨고 나면 저기 가는 거겠죠?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아, 강화 있을지도 모르겠다. 없네요. 풍차 수리검은 진짜 이게 끝이야? 뿅. 데미지는 여전히 1이겠지? 그때도 안 끝났었습니다. 잠시 거미 매너라 했지만 그때도 안 끝난 상태였어요. 어차피 하는 사람만 하는 컨텐츠라서 뭐 대단한 거 넣긴 어려웠을 거예요. 아, 이것도 칠 수 있네. 이걸로. 아야, 아야, 체력탄 4개. 슈미보가 생각이 나는군. 아니,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게임이요. 은근히 바쁜 게임입니다. 아, 이런 젠장. 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 아니,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때 밑에도 뭐 있는데.
와우. 저 박쥐 잡고 가는 건 줄 알았는데 박쥐 잡고 가는 거는 쇼컷이구나. 이거 원래 보스방 나올 때 요 모양 나오는데. 보스방인가? 드디어, 아, 벌레가 놀러 왔구나. 파르마 타젤. 파르마 타젤. 그놈은 이제 널 따르지 않는다. 띠용. 뭐? 그럴 리 없다. 왜 그러지? 왕이 홀로서야 하니 두려워진 건가? 네 근방짐의 대가를 치르리라. 죽을 준비나 하거라. 얘 보니까 야 마계촌 생각나네요. 저거 때리는 거야? 아하. 아 뭐야? 아 그냥 맞추는 거야? 아야. 이게 되는구만. 좋아. 근데 이제 저거 충전 안 됨.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이제 충전이 안 됨. 그리고 얘를 이럴 때 때리는 거였구나. 엄청난 딜로스가 있었다. 끝나야. 최종 보스는 변신하는 게 일반적이지. 수염 났다. 똥 싸는 건 똑같네. 호임매야. 아니! 허허, 어렵네. 무엇? 본범맨 같네요.
자리에서 끌어내주마. 태양을 직접 쳐다보면 안구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구 손실이 아니라 시력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뭔 소리야 대체? 실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은표 다 모았는디 마왕의 왕관을 획득하였습니다. 푸른 법복단 푸법단. 오르골의 주문이 계속 강력해지고 있다. 저주는 계속되리라. 어쩌라고 난 악마를 죽였어. 그래서 악마 살려둘 거야? 자, 너무 흥겹고. 마왕 죽여, 악마 죽였어요. 해주실 이야기라도 없습니까? 물론 있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어디다 푸른 곳이지. 밖에서 뛰어노세. 그럼 이만. 아이고 밖에서 뛰어노라. 누굴 뭘로 알고. 기술자가 전령을 막고자 했던 미래로 보내주리라. 어디로 가는 거야? 푸른 그 시기 어디냐? 푸른 법복단이 누군데? 얘네들 아니야? 오른쪽에 있는 애인가 보다. 여기 여기 왕관 꽂는 거네. 시면이 당신을 응시합니다. 되수와 보시겠습니까? 예. 전부 돌아다녀봤지. 도전과제를 달성함. 자매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시면 어비스. 튜토리얼 같은 거지. 오염된 미래. 이런 미래를 원치 않은 어린이들은 환경 보호에 힘써야겠죠? 아, 자꾸 지도 보는 벌을 챙겼다. 이제 얻을 거 없으니까 지도 안 봐도 되지. 근데 숨어 있는 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야. 아이, 아, 뭐야? 둘 다 길인 것 같은데?
엄마야. 함정도 있다. 함정. 함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어서 일해라, 요정아. 갈 길이 멀도다. 아, 그림 반갑습니다. 이거 오늘은 끝나겠지? 시면이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아까 업적 뜬 걸 보니까 여기가 마지막이야. 여기서 마지막 음표 얻고 저주 풀고 끝나겠지. 와, 저주 끝. 와, 갑자기 보스 나올란가? 저 눈 그냥 패션이겠죠. 생각보다 여기 별게 없네. 전령이 저주에 걸린 게 아니라 세상이 저주받았어요. 와우. 야씨. 안 돼요. 이거 벽에 달라붙는 거 짜증난다. 갈고리 너무 짧어. 쟤 도망가면 돈 안 먹을걸요? 야! 근데 이거 너무 빡빡해서 아이론. 통짜일 것 같네요.
마지막 보스전이니까 뭐. 야. 갈고리를 계속 당겨야 돼. 갈고리 거리지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보다 이게 제가 따라오는 걸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면은 다시 초기화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전부 갈고리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거리에 최소값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죽었다. 안 죽었네. 여기 마지막이지. 조금 보기 흉했네. 도전 과제를 달성한. 와 돌아왔구나. 다신 안돼. 멋진데? 뭘 찾았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혐오체요. 멋져. 또 다른 건 뜸표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것도 그렇지만 상점지기가 이번 주 내내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거야. 내게 이겼어. 고마워. 이 자식들. 누구는 목숨 걸고 어 임마 누구는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설거지 얘기하고 있어? 하... 이제 엔딩인가? 에헴, 마침내 선율이 완성되었다. 좋아요, 다음은 뭡니까? 내가 할 턱이냐? 뭐라고요? 예언은 음표를 모아야 한다는 것에서 끝났단 말이다. 여기 누군가는 알고 있겠죠? 물론이다, 용감한 전령이요. 우리 조직의 시초가 저주에 관해 알려줄 것이다. 이것도 맥 빠지는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선율이 완성되었다. 마침내 마지막에 다다른 건가? 이젠 당연히 말해주셔야겠군. 이곳이 상점 같아 보이지 않다는 자네 말을 용서하나. 그런데 자네는 여기가 상점 같지 않다고 말했어. 그냥 잡담하려고 한 소린데. 아 물론이지. 어쨌든 그건 지난 일이야.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줄 때가 되었어. 시작하지. 됐다, 스토리 푼다. 거인 문명이 있었다. 수세기 동안 조화로웠지만 어느 날 거인들은 세상이 거대한 홍수에 휘말리는 것을 보게 된다. 홍수로 인해 육지는 한 대륙밖에 남지 않았다. 적응력이 강한 인간들은 생존자들을 모아 거대한 사원을 지었다. 사원에서 인류는 새로운 목표를 찾고자 하였다.
이 난세에 부름을 받고 강력한 남녀 한상이 인류의 지도자로서 나타났다. 강한 한상. 아름다운 목소리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황홀한 장신구를 만들 수 있었던 여자. 사람들은 뮤즈라고 불렀다. 거기서 뮤즈가? 신비로웠던 남자는 혼령이라 불렀다. 평화로운 10여 년이 지나고 하늘의 거인들에게 전쟁이라도 일어난 듯 하늘이 붉게 변했다. 그리고 세상을 파괴하려는 악마 군단이 나타나 인간들의 땅을 발견했다. 인류의 소자가 패할 것을 예언한 뮤즈와 홀령은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악마 군단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사원을 빼앗겼으며 뮤즈는 사람들을 구하던 도중 죽고 말았다. 눈물을 삼키며 홀령은 그녀의 마지막 작품인 오르골을 기념품으로 들고 왔다. 마왕으로부터 사원을 포기한 홀령은 남은 생존자들을 섬의 서쪽으로 인도하였다. 최후의 저항이 성공하고 남은 사람들에게 재건과 은신을 명한 홀령은 자만에 빠지게 된다. 거기서 자만을? 분노의 눈이 멀어버린 홀령은 마왕을 쓰러뜨리고자 사원으로 향한다는 어리석은 시도를 자행하게 된다. 용감한 홀령에게 모욕감을 느낀 마왕은 죽음보다 더한 벌을 내리기로 했다. 뮤즈의 오르골을 악마의 마법으로 타락시켜 인간 세상과 이어지는 끈으로 만든 것이다. 500년마다 악마들은 인류가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멸망을 맞이할 때까지 나타났다. 훈령은 이지를 앗아가고 영원한 고통 속에 빠뜨리는 저주받은 가면을 쓰게 되었다. 이지? 의지 아니야? 오르골에 갇히게 된 홀령은 영원토록 유물의 마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음악을 연주해야 했다. 이 물리적이자 정신적인 감옥에서 홀령은 자신의 유산에 걸린 저주를 이어가는 것이다. 허나 홀령의 의지는 강력했으니 신낱 같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악마의 마법을 이해해갔다. 이 게임 점프샷 됩니다. 저주를 깨려는 싸움은 몇 세기 동안 이어지니 사람들은 세대를 뛰어넘는 협동을 요하게 되었다. 이성과 지혜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이지. 시간 여행이 바로 그 열쇠였다.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은 홀령은 두루마리 하나를 썼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지닌 자가 시간의 마법을 쓸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었다. 이지를 완전히 잃기 전 홀령은 마지막 희망을 두루마리에 담아 사람들의 은신처로 보내게 된다. 두루마리를 받은 사람들은 곧 깨달았다. 두루마리의 힘은 그들이 마주하기엔 너무나도 강력했던 것이다. 소수의 용감하고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모험가들이 두루마리를 짊어질 수 있었으니 사람들은 이를 전령이라 불렀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힘으로 전령들은 시간 밖의 안전한 장소인 공허로 가는 길을 연다. 모든 시대의 전령들이 공허해 영원한 전쟁을 위한 가장 완벽한 장소로 모이게 된다. 허나 미래의 존재나 자신을 만나는 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었던지라. 초대 전령 몇몇은 사건들을 겪으며 충격을 받고 그 정체를 감추어 활동하기로 하였다. 그게 저 푸른 법복단이지. 그렇게 푸른 법복단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함께 본부를 지었으니 그것이 바로 시간의 탑이다. 저주의 주기마다 탄생하는 전령은 다음 전령에게 두루마리를 넘기고 조직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500년 주기로 이렇게 푸른 법복단이 한 명씩 생기는 그런 구조군요. 푸른 법복단의 지원과 함께 수많은 주기가 흐른 후 폴로른 사원에서 우르고를 되찾는 데 성공하게 된다. 그 유물은 너무 강력해서 파괴할 수 없었지만 그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신비로운 세력이 마법의 은표라는 물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유달리 뛰어났던 전령 하나가 그 중 두 개를 보자 성공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계획이 떠오르게 된다. 오르골의 보호마법을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선율을 만들 수 있다면 전령이 오르골로 들어가 혼령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능한 놈이 두 개 모았는데 내가 여섯 개 모았네. 자네가 오르골에서 뭘 찾을 수 있을지 솔직히 난 모르겠네. 하지만 혼령을 구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면 바로 지금일걸세. 까짓껏 해보죠. 그의 정신은 온갖 종류의 함정을 불러낼 테니까 행운을 빌지. 에헴, 오르골이 손짓하는구나. 마지막 시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전령이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 찐찐막이었던 것. 뭐야, 여기는 왜 지도가 있어? 아, 스팀이 나온다. 아야, 아야. 여기였구나. 아, 헷갈려.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헷갈리네. 야! 완전히 속았잖아.
버틸 때 어떻게 피하냐. 소리 보다가 집중력 다 떨어졌네. 얘기나 들어볼까? 엔딩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 곳인가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알겠어요. 해주실 이야기라도 없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말이냐? 물론 하나 있지. 우물에 갇힌 한 소년이 있었어. 직접 뛰어들었던 거였네. 불편한 상태로 몇 년을 보냈어. 훈육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은 소년의 의지는 꺾여버리고 말았던 거야. 홀로 이야기할 수 있을 뿐더러 판단할 사람도 없는 곳이니. 안전한 삶이지만 목적 없는 삶. 방랑객이 우물을 들여다봤어. 방랑객이 물어봤지.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몇 주 동안 우물은 조용했어. 그 시간 동안 우물 옆에 앉아 있었어. 어떻게든 꺼내어 세상과 공유하려 했던 거지. 소녀는 혼잣말을 시작했지. 방랑객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 이들의 우정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생겨났지. 몇 달 뒤 소년과 방랑객은 우물 속에 같이 앉아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었어. 우물은 점점 살만한 곳이 되어갔고 오가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지.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다시 올라가기엔 너무 겁이 나요. 준비가 다 되면 알려줘. 소년의 이야기는 작은 세계를 만들어 나갔어. 소년은 결심했지. 모두에게 들려주기로 한 거야. 놀랍게도 사람들이 소년을 도와주려고 한 거야. 소년은 작가가 되었어. 나 명성과 재물을 얻은 채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니란 걸 알겠지? 자기네들 이야기 아닐까요? 근데 왜 성이 다 똑같지? 사람 이름이 아닌가?
와이! 아니 저런 게 어딨어. 왜 저기서 떨어져? 납득이 안 가네. 그래도 여기는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세이브 포인트가 여러 개 있잖아. 아니, 아, 와, 아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다다다. 아. 저기서 피 채워주겠지? 어우 죽을 뻔했다. 천천히. 어이, 참. 발판 잘못 봤다. 잠깐만. 어쩌라고.
막 그렇게 악랄하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신경을 계속 쓰게 만드네. 빡센데. 따따다다. 힘의 파편 다 모았습니다. 보상은 이거예요. 아, 세력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여기는 피 깎일 만한 거 없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세이브 못 밟고 죽으면 좀 그렇잖아요. 아, 젠장. 이건 앉으면 안 죽는 트랩인 것 같으니까 별로 안 힘들겠다. 여기서는 기본 표창이 더 낫겠다. 저런 것들 처리하려면. 칼고리 잘못 걸었잖아.
여기서 저거 때릴 수도 있나? 뭐야, 되잖아. 무엇을 위해 고생한 것이지?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이거 자주 써먹어야겠다. 이런. 짧네. 아, 맞다. 이것도 벽 뚫을 수 있지. 뭐가 어찌 돌아가는지 참. 체력 단한 칸 살려줘.
어디로 가라는 거야? 옆에 치고 저기 붙는 거구나. 체력 좀 줘요. 체력 좀 줘. 여기에 매달려서 끝까지 가면 되겠다. 안 낑기게 조심. 아, 제발. 진짜. 나이스, 보리병. 뭐야, 어디로 가라고? 아, 갈고리. 아씨. 엇박이구나 이거. 이거 수리검 맵 통과할 수 있어서 개구리네. 저런 거 칠 때 진짜 좋다. 드디어 보스인가? 분위기를 보아하니 최종장인가봐. 해줄 이야기라도 있나요? 혼령의 곡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 때가 왔어. 줄 소원이라도 있어요? 미안하구나. 아, 내가 아는 거라곤. 저주가 강력하게 결박되어 있다는 것뿐일세. 행운을 빌지. 요 상자입니다. 힘의 파편 다 모아서 먹은 거예요. 힘의 봉인. 근데 아직도 물건 두 개가 피네. 아니면 먹었다가 없어진 물건인가? 벽장 안에 옷 들어있어요. 전에 한번 열었어요. 방문객이라 내가 또 환영을 보는 모양이군. 괜찮나요? 의도는 중요치 않아. 내 곡은 연주되어야만 해. 헉! 너 누구지? 내 선보를 받은 건가? 여용. 감히 여길 침입해? 도와주러 왔어요. 당신 저주받았다고요. 헉, 저주라. 전부 사실이었구나. 다 사실이에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가면을 벗으세요. 가당찮군. 당신이 두루마리 만들지 않았던가요? 헉, 말도 안 돼.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거지? 정말로 내 전보를 받은 거야? 그만, 심판, 대가를 따를 것이다. 사람들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난 당신을 구하러 왔다고요. 죽어라, 침입자. 일단 패턴부터 봐야겠죠? 젤리빈. 에이, 미친.
어쩌라는 거지? 뭐? 으이! 으이? 뭐? 아, 저거. 이상한 전기 같은 거만. 맞는 거구나. 저 돼지 코도 때릴 수 있나? 아. 돼지 코가 아니라 가든이구나. 부잉 부잉 돼지 소리 나는데? 부잉 부잉 아 뭐야 잠깐만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 보소. 아, 아니. 아니. 아니, 가면. 가면 때리고 점프하려고 했는데. 저 공격 나올 때 내가 때릴 수도 있나? 진짜. 야, 이건 너무 빠르잖아. 뭐, 한 대밖에 안 맞았으면 다행이지. 아니, 나이님! 아야야야. 8개월인데 바로 채널에서 기념일을 알리랍니다. 그래서 해주실 이야기 없나요? 레시피. 물론 하나 있지. 아, 잠깐만. 악!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여기서 죽겠구만. 이거 너무 피하기 빡센데. 아니 피할 수가 없잖아.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거 초반에 맞으면 되겠네. 후반에 어렵잖아. 너 일로 왔나? 아, 저거 멀리 가야 되는데. 오메야. 니바! 휴. 아니! 다 피해놓고.
아니 이걸 봤네. 아니 야 시작할 때 저거 너무 빨리 시작한다. 저 패턴 너무 어려운데? 아이고 아우 딜 욕심이 이걸? 때리고 싶었어. 아까 이거 반전 패턴에서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왜? 왜 안 된대? 야, 잠깐만, 두 대나 맞았잖아. 아, 젠장. 젠장! 쏘라 먹어라. 이게 아닌데. 왕팬이에요. 도전과제를 달성한. 휴. 어우야 늙었다. 고맙네. 난 오리골 안돼. 나의 추억이 내 사랑. 상황이 안 좋군. 빨리 여기서 나가지.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잘 해줬으면 하는군. 울령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 너무 걱정되는군. 만일 상점지기가 제때 도착하지 못한다면 어쩌지? 내가 갔어야 했는데. 띵띵띵. 해냈네. 마침내 끝났네. 훈령이잖아. 내가 디자인한 시간의 탑 실현 한번 시도해볼래? 갑분차. 시도록 두 개나 힘들었을 테니. 내가 처음 뚫마리를 받았던 그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번 한 번만 좀 조용히 할 수 없나? 어? 폭주한다. 왜 그러죠? 저주가. 가면의 힘이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벽들 가면이 여기 있어. 날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 도와줘. 와 3D 이거 상태가 안 좋군. 우려했던 대로야. 훈령은 저주의 힘을 계속 억누르고 있었어. 어떻게 막죠? 방법이 없네. 모든 힘이 풀려나고 말았어. 우리가 어리석었군. 모든 게 놈들의 계획대로였던 거야. 저주가 자라도록 하고 우리가 의미 없는 싸움을 하도록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완전히 우리를 없애고자 말이지. 그래서 손 놓고 포기하자고? 대안이라도 있나? 들어보지.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걸 하자. 다들 날 따라줘. 합체다. 집정관. 압도적인 힘. 와, 잠깐. 가짜 결말이 나왔어. 도전 과제를 달성한. 이 게임에 가짜 결말이 있었어? 이겼다. 저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란가? 아, 디볼버. 와.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이고, 부테르크니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싸. 네, 모던이요? 제가 모던하면 다들 안 봄. 보조 프로그래밍, 보조 아트. 보조 아트 저거 왜 따로 놔뒀어? 둘이 싸웠어? 고마운 사람들. 아니, 고마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들. 아니, 쟤네들 원래 합체했었어요. 초반에 보스로 한번 나왔어요. 이번에 모넌 PC판 나오면서 몬스터 헌터 고인물 분들은 방송이 많이 떴던데. 월드가 이제 시리즈에 관심 없던 사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뽑혀서. 이게 진 엔딩이고 가짜 엔딩이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합체 로봇 결말 약간 급조한 것 같은데. 근데 가짜 결말은 뭐였죠?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가면 깨는 엔딩이요? 가짜 결말은 DLC입니다. 약간 동선 꼬는 거 있었는데, 뭐 그거 빼고는 다 괜찮네. 플레이 타임 요거보다 조금 짧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게임 잘 만들었네요. 돈은 자기 과시용입니다.
플레이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에필로그. 그렇게 가면은 조각 났고 인류는 마침내 악마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끝이야. 와, 정말 기나긴 이야기네요. 그래, 자네가 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잖아. 이제 내가 더 도와줄 거라도 있나? 모르겠네요. 강화할 돈도 없고. 다른 해주실 이야기라도 없습니까? 물론 하나 있지. 근데 쟤네들은 이제 왜 남아있는 거야? To be continued라고? 빰빠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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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렇게 후속작을 암시하는 것인가? 아무튼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플레이 타임 몇 시간 걸렸지? 11시간 30분 걸렸네. 조금 뜬금없는 부분이 몇 개 있긴 했죠. 아, 들어가 볼까요? 아무것도 없네. 이야기 들어보는 거랑 갈고리를 쓰자고요. 뭐야 저거? 쳐낼 수 있었어? 아, 맞음. 아, 야! 아! 망했다. 이야기를 해보자. 이야기도 없고 강호도 없네. 아니!
아니 제작. 이런 젠장. 아니 쉑쉑. 이놈 시키. 악! 아니 저거 방향 트는 거 무슨 기준으로 방향 트는 거지? 이게 그 피카츄 배구인가? 아니 밑으로 던지잖아. 저 둘이 같이 부딪혀도 바뀌는구나. 근데 나 체력 하나인데 이제. 아 이게 끝이었지. 그 다음에는 저거였지. 에너지파에서 접어야겠다. 가면에게 패배해보자. 뾱삐빅삐빅 그냥 게임오버 뜨고 끝나진 않겠지. 애초에 게임은 게임오버 화면이 없잖아. 실패를 해보자. 압도적인 힘으로. 패배해보자. 질 수가 없군. 힘들다. 적어도 빨리 눌러야 돼. 아, 엔딩 크레딧 또 볼 생각은 없는데. 아무튼 질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끄겠습니다. 재밌었다. 안녕.